지금까지 김 여사님 신상관리 해오셨다고요? 네. 그 일 당분간 제가 대신합니다. 18년 내내 감시해오셨다고요? 네, 그렇습니다만. 전화 받으시죠. 말씀 계속하시죠. 네. 자료 좀 남겨주시죠. 사소한 것까지 전부 다. 네, 알겠습니다. 잠깐만. 쌍둥이 폰? 24시간 감시해야 하니까요. 보십시오. 자살 시도가 있었습니다. 여기 보니까 계속 불면증이셨네요. 12알 드셨고요. 좀 오버하신 것 같은데. 마음대로 한 게 있긴 있습니까? 봉사활동은 마음대로 다니셨습니다. 그건 회장님도 허락하셨고요. 처음엔 한 군데였는데 점점 늘리셔서 일주일에 10군데 다니셨습니다. 하긴 뭐 이거라도 안 하셨으면 돌아가셨겠네.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? 금치산 판정 때문에 자료 달라는 거 아니셨습니까? 예. 금치산 판정이요. 복제품 같은 거 김 여사님 쪽에서 문제 삼으면 금치산 판정 물 건너갑니다. 앞으로 뭐든 저하고 의논하고 움직여주세요. 예. 그러죠. 자료는 쓸만하네요. 나 설탕 4스푼. 우와, 국회의원 출마하신대? 무슨 봉사를 이렇게 많이 다니셨냐? 카지노 간 날하고 봉사 간 날이 겹치는 데가 분명히 있을 거야. 가능하면 증언도 확보해도. 소송하려고? 정 방법이 없으면. 현재 모처에서 요양 중이라 당분간 연락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. 마음대로 한 게 있긴 있습니까? 봉사활동은 마음대로 다니셨습니다. 그건 회장님도 허락하셨고요. 굿모닝. 굿모닝. 형, 저 기사 생고등어 20명 50명 생고등어 3만여야 4만여야 4만여야 2천여야 3천여야 4천여야 5천여야
아까 13만 5천 원. 많이 팔아 재벌 처녀. 재벌 되면 연락하고. 감사합니다 아저씨. 아이 재벌 처녀. 지금 뭐 하십니까? 13만 5천 500원. 기름값 세차에 빼면 9만 원 벌었다. 회장금 내가 쓸게. 경매사 자격증까지 따셨다. 회장님은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계시나? 알긴 휘트니스 간다고 나오지. 재벌 유전자는 따로 있다더니 이런 걸 두고 그러나 보지? 5만 원짜리 고등 한 박스나 500억짜리 두바이 공사나 결국 원리는 같아. 시기 적절한 배팅. 여자라서 배포 없단 말 딱 싫었어. 단도직입적으로 묻자. JK 왜 들어온 거야? 혹시 우리 집하고 악연 있어? 악연이라니? 고화된 사연이 우리 집하고 무슨 관련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. 통합자유당 백형의 의원 알지? JK하고 척을 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. 글쎄, 내가 고화된 사연은 나도 잘 몰라서 말이지. 민경이 말론 익명의 후원자가 있다던데 누구야? 그 사람이 JK하고 뭐 있는 건 아니고? 아이 재벌 처녀, 나한테 대단히 관심이 많네. 관심이 아니라 후각이 발달한 거지? JK에 들어온 속셈이 따로 있는 거 아니야? 열심히 파봐. 그 정도 후각이면 곧 알아낼 수도 있겠어. 해장국 잘 먹었다.